이 이야기는 신라 신문왕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했어요. 682년 봄에 신문왕이 동해 용왕에게서 대나무로 만든 비리 하나를 얻었다. 이 비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문 땅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은 멎고 물결은 가라앉는다. 실로 그러하여 신문왕은 이 비리를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. 왜일까? 가장 행복한 순간이 불현듯 두려워지는 것은. 나아갈 것이다. 둘 다 해낼 것이다. 지금은 내려놓기보다는 바보에게 해주고 싶다. 엄청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. 충고. 야! 돌이켜보면 난 알고 있었다.